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성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9월 학평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자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올리는 모의고사 꿀팁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지금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있을 것인데요. 실제로 사실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진짜 크고 그 부분만 잡아도 점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해서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대책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 관리.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통 모의고사 공부할 때 그냥 1시간 20분 통으로 시간을 재고 그나마 시간 관리한다는 친구들이 통으로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더 세부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역별로 내가 몇 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를 목표치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문법까지는 한 15분, 20분 안에 풀겠다. 뭐 문학은 25분을 내가 드리겠다. 비문학은 30분 동안 풀겠다. 자, 이렇게 영역별로 시간 목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 시간 안에 풀고 있는지를 계속 체킹해야 돼.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시계를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특정 한 문제에 꽂혀서 안 풀리면 계속 보거나 이러면 뒤에서 한두 지문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는, 국어 모의고사는 점수가 한 20점씩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너네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특정 영역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는구나. 특정 문제 유형에서 내가 시간을 나도 모르게 엄청 끄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주셔야 시간 관리하는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는 시간 관리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 모의고사 경험이. 근데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모의고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의고사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막 구모는 어려워서 시간 관리 전혀 안 돼서 평소보다 막 20, 30점씩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평소에 공부할 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어떻게 하라고요? 영역별로 시간 목표를 세우고 자, 그리고 그 목표치를 내가 제대로 시간 안에 풀어내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데 혼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 혼자 적절한 거 찾고 있어.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 떠보고 떠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발문을 애초에 잘못 본 거지. 사실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근데 이거 실수해서 틀리면요 진짜 열받아요. 왜냐면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자괴감이 들어. 막 내 머리를 스스로 때리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적절한 거는 문제 옆에 진짜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는 문제 앞에 진짜 크게 X 쳐놓고 절대 그걸 안 보일 수 없게끔 그렇게 크게 표시를 하고 아예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풀다가 중간에 헷갈려서 답을 선지를 또 잘못 고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린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지문이나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게 더 심해져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다 꼭 표시하면서 푸는 연습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자, 문제와 보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요. 조건을 좀 별로 고려를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지문이 중요하니까. 아, 지문 중요하죠. 근데 지문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문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조건이 붙은 문제는 안 풀려요. 그 조건의 대표가 보기입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는 3점짜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틀리면 몇 개 틀리잖아? 그럼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보기 문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이게 들어간 선지가 답이야.
자, 해서 보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옵션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보기를 비문학의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독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 보기 내용을 요약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선지가 가장 비슷한 걸 골라야 된다라는 거, 이 가장 많이 반영된 걸 골라야 된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 모의고사 대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또 모의고사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실수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영역별로 관리하는 연습을 하자. 자, 두 번째,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실수하지 않게끔 표시 잘하자. 자, 세 번째, 보기 문제는 보기 자체가 조건이 되고 점수 배점이 높다. 그러니까 보기를 비문학 단락 독해하듯이 꼼꼼하게 독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 모의고사 열심히 대비 공부해 주시고 9월 모의고사 결과도 우리 친구들 원하는 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